콕집어 시리즈를 다가 이번에는 강서구 지역과 금천구 지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강서구 지역은 사실 서울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구시기도 합니다. 송파구에 이어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한강을 접하고 있습니다. 한강의 쪽 이 가양 단지가 쪽 이렇게 접해 있고 한강이 접하는 지역은 서울에서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리고 다른 지역은 이제 개발이 되면은 그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은 가치를 물론 하지만 한강 조망권을 가진 아파트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을 가진 아파트들은 향후는 더 가치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9호선이 지나는 지역입니다. 9호선은 이를테면 이제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철 노선입니다. 서울에서 가장 가치가 나가는 전철은 2호선과 9호선입니다. 9호선이 지나고 이것은 바로 이 강남으로 연결되는 선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은 5호선이 지나는 그런 선이기도 합니다. 우선 풍수적인 문제를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. 이제 개화산이 보이는데 이 개화산은 임진왜란 때는 여기에다가 그 봉수대를 설치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개화산으로 이렇게 지었다 이런 사람들도 뭐 있고 전해내는 얘기도 있고 또 이 개화산은 원래 예전엔 주룡산이라고도 했습니다. 그래서 주룡 거사가 이곳에 이제 머무르던 지역이라 이런 그 속설도 있고 또 여기 풍수적으로 여기는 용이 머무는 지역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이 마곡은 이 풍수적으로다가 돈이 모이는 재물이 모이는 터 마곡관 이런 의미로 풍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은 향후 이제 많은 발전이 될 것이고 이 발전할 지역이 이 일대 약 100만 평 내지 200만 평이 달하는 지역에 속합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이 발전하면 향후 이제 고천을 이어서 김포까지 그 영향을 줄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개화산에는 지금 이제 그 약사사와 미타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약사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된 절이기도 합니다. 아주 오래된 그 절입니다. 또 미타사는 고려 때 창건된 절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절은 아주 유명한 그 역사를 가진 그런 절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아파트를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신안을 추천을 합니다. 이 신안은 이제 빌라입니다. 234세대인데 이제 세대수가 뭐 적은 그런 빌라입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3층짜리 이 빌라입니다. 3층짜리 빌라인데 그 1984년도에 지은 빌라입니다. 용적률이 113%로 이제 좋은 아파트 빌라인데 30평짜리가 토지 지분이 26.36평, 25평짜리가 21.51평, 22평짜리 빌라가 18.72평입니다. 그래서 아주 상당히 지분이 많은 그 빌라입니다. 그래서 이 빌라는 지금 재건축 이제 추진 중인데 이제 상가의 마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추진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빌라는 향후 그 9호선 접근성도 있고 해서 상당히 가치를 할 그러한 빌라로다가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그 대장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마곡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는 이제 마곡 힐스테이트와 7단지가 가장 가치가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실은 그 마곡 그 7단지는 용적률이 238%고 마곡 대장 아파트는 힐스테이트는 219%입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신축 아파트는 용적률을 그렇게 크게 적용을 안 받지만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그 용적률이 같은 경우라면 조금 좋은 것을 그러니까 토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마곡 이 엠벨리 8단지는 사실 179%입니다. 용적률이 힐스테이트가
219%고 마곡 7단지가 230%인 것을 비교해 보면 가치가 나가며, 그래서 지금은 이 8단지가 많이 가격이 저하된 아파트지만 앞으로 이제 동등하게 나갈 것입니다. 이 단지 5, 6, 7, 8 단지는 앞으로도 가치를 나가고, 마곡에서 가장 그 가치가 나가는 지역은 이 신방화역에서 마곡나루역을 거쳐 양천향교역 여기까지가 가장 그 가치가 나가는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방금 전에 추천한 단지들이 가치가 나가고, 5호선과 9호선, 황금선이 9호선이 연결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방화 5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화 5단지는 이제 적은 평수의 이 평수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. 용적률은 175%로 이제 그런대로 괜찮고, 1994년에 지었으니까 뭐 재개발을 하려면 멀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전철역에 가깝고 실거주 주변에서 추천되는 그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제가 추천을 했던 단지이기도 합니다. 신월시형은 이제 사실 그 교통도 안 좋고 좀 멀리 이제 떨어진 아파트이기는 한데, 나중에 전철 이제 접근성이 이제 생깁니다. 전철 접근성이 생기면은 좋고, 또 이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조건부 안전지나 D등급을 이제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, 향후 이제 목동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접근성이 좋아지고, 제가 한 1년 전쯤 추천을 했는데 그 후로 다 많이 올랐습니다. 상당히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른 거예요. 59평이 지금 약 7억 5천을 호가하고, 18평형이 약 뭐 실가가 뭐 5억 3천에 매매됐지만 실제 호가는 뭐 5억 8천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이 되면 더 오를 것이고, 이것을 추천하는 데에 바로 옆이 이것을 신정 이펜하우스 2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지식인 답변할 때 이제 한 두서너 번 추천을 하긴 했지만은, 신정 이펜 2단지가 지금 용적률이 103%입니다. 아까 신월시형은 용적률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103%고 2011년대 지은 뭐 비교적 새 아파트면 472세대인데 이게 3층에서 7층으로 됐고, 여기는 뭐 2종입니다. 여기는 대부분 이 지역은 2종인데, 또 이제 신월시형은 이게 항공 노선이라 좀 소음도 나는 지역입니다. 단지 정보를 한번 보면, 이건 132%입니다. 그 같은 조건이라면 사실 이 신월시형보다는 신정 2펜이 오히려 뭐 좋은 형국인데, 가치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월시형이 3,114만원 평당가라면 신정 2펜 2,383만원입니다. 훨씬 이게 더 비쌉니다. 이게 뭐 제가 사실 추천하느라 많이 오른 이제 아파트이기도 한데, 이 아파트가 이제 더군다나 오늘 이제 재개발 안전지나 D등급 조건부이긴 하지만 받았으니까, 앞으로 이제 그 재건축이 추진되면 또 더 오를 것으로 봅니다. 그 이 아파트가 오늘 또 경매에도 뭐 하나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진행될 사건이 있는데, 그것도 실거래가가 최근에 5억 3천 갔는데 호가가 5억 8천 합니다. 그런데 지금 1차인데 이제 3억에 나왔습니다. 아마 이 아파트도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강서구는 마곡 신안과 마곡 나루역 대장 아파트인 7단지와 힐스테이트 그리고 8단지를 추천을 했고, 그 다음에 방화 5단지는 실거주 측면에서 추천되는 아파트고, 그 다음에 신정 2펜과 신월시형을 이 시간 추천을 했습니다. 신정 2펜은 이번이 처음 추천하는 아파트입니다. 그렇지만은 비교 가치 면에서 앞으로 이 신정 2펜 2단지는 가치를 할 아파트입니다. 금천구청은 관악산의 이제 지기가 그야말로 내려오는 지역입니다. 이 관악산의 기가 서린 이 지역인데, 사실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. 이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합니다. 상당히 저렴한데 이제 교통 여건이 조금 뭐 불편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 금천
구의 대장 아파트는 롯데캐슬. 롯데캐슬 1, 2, 3차 있는데 1차가 가장 가치가 나갑니다. 금천에서 이제 대장 아파트입니다. 여기가 사실은 이제 군부대 자리입니다. 군부대 자리인데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그렇게 진 아파트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몇 군데를 한번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지개입니다. 무지개는 639세대로 이제 10층짜리인데 1980년도에 지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금천구청역에 이제 가까운 아파트이고, 또 이제 그 건축심의가 그 완료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아파트를 추천을 하고, 다음에 이제 럭키를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럭키 아파트는 이제 금천구청역 가고는 조금 먼데, 럭키는 이제 용적률이 이게 123%입니다. 986세대인데 12층으로 1981년도에 지었습니다.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그런 아파트입니다. 9층에서 12층까지 있는데 현재 이제 이 아파트는 3종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추천해서 상당히 뭐 배 이상 오른 이게 빌라입니다. 이 현대 빌라인데 이게 이제 332세대인데 3층짜리입니다. 89년에 지어서 지금 아직 뭐 재건축 추진 움직임은 없지만 조만간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바로 앞에 이제 그 신안산선 역사도 생기기도 합니다. 근데 이 지역은 특히 이거는 여기는 이제 준공업 지역입니다. 준공업 지역은 용적률이 400%까지 적용이 되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 빌라는 추후 가치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건영과 성지도 그런대로 가치를 하는 그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은 강서구 지역과 금천구 지역의 몇 개의 아파트를 추천을 했습니다.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